할렐루야! 제자를 쩌든가 어린이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또 나의 것으로 만드는 좋은 시간을 가져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담대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는 제자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전도사님 선생님 감사해요.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제자로 유초등부 친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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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번 주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감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세요.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벽 쌓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때는 엘룰월 25일이었습니다. 성벽을 다 쌓는데 52일이 걸렸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아멘. 여기서 엘룰월이라는 건 6월이란 뜻이라고 했죠. 우리 이 이야기 함께 볼까요? 유다 사람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곳에서 왕을 섬기는 높은 관리가 되었어요. 어느 날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 성에 다녀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불타고 무너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느헤미야에게 전해주었어요.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가 잘못하여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지만 주님께서는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고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어느 날 왕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어요. 느헤미야, 자네의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군. 자네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저의 고향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 고향 소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를 좋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는가?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저의 고향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또한 그곳에서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공급해 주었어요. 또한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호위병들도 붙여주었어요.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이 무너진 성읍을 재건합시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내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일은 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그를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였고 결국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은 다시 재건되었어요.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세워졌고 그곳에 새로운 문들을 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책임감의 성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책임감이에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결과 무너졌던 성이 재건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한 일은 단지 무너진 성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회복한 것이었어요. 우리 이번 주에 우리가 적용해야 할 성품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감 있게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에 함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주중에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적용하고 또 매일 믿음의 길잡이를 하고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은 예배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도 느헤미야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도록 의심의 생각을 주고요. 또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도록 불순종의 생각을 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 느헤미야처럼 책임감 있게 예배의 삶을 지킬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힘차게 찬양하고 또 말씀 듣는 시간에 힘들더라도, 옆 친구와 장난하고 싶더라도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말씀에 집중할 거예요. 끝까지 집중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힘있는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책임감 있게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로 나타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책임감 있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책임감의 성품 리더예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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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느헤미야처럼 예배의 장소를 다시 재건한,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해낸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친구들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책임감 있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그런 우리 어린이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 정말 그것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 어린이들이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너무 잘 들었어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느헤미야처럼 책임감 있는 예배자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세요. 우리는 주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